방송인이 아닙니다. 방송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촬영을 해서 이거를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수단으로 방송을 하는 거지 방송은 제 생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구독, 좋아요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시든가 말든가 좀 관심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알아서 하세요. 뭐 그게 돈이 된다 그러는데 그거 만약에 돈이 되어서 제 통장에 돈이 꽂힌다면 100% 다 질량 불이웃돕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거 없어도 먹고 삽니다. 자, 요렇게 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이제 이 호수 정리하는 노하우가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중요합니다. 지금 시청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제가 잘 몰라요. 뭘 봐야지 몇 명 시청하는지 저도 좀 모릅니다, 저는. 자, 지금 이 녹화 장면이 지금부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글을 하나 중간에 다 올릴 거예요. 지금부터 관심있게 봐주세요. 뭐 이런 글을 하나 딱 올리면서 영상을 이제 내가 이거 녹화있는 영상을 편집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이 호수의 순서대로 얘가 요렇게 지나갑니다. 요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또 얘가 요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또 이게 요렇게 지나가고 요렇게 지나가서 호스가 딱 요렇게 위치를 합니다. 요렇게 여기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메탈 클램프를 위 각도로 2mm 정도 이렇게 턱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턱을 지어줍니다. 턱을 지워줘서 여기에 테이프를 끝내고 여기다가 글루건을 바르신 다음에 얘가 호스가 들어가는 연결되어 있는 이 부위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붙여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 호스가 밖으로 못 나옵니다. 여기 딱 갇혀버립니다. 이게 얘가 호스가 일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딱 이런 관 같은 데를 통과한 것처럼 이렇게 호스가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가시죠. 얘.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손을 넣어 보시면은 여기 또 마찬가지로 요런 홈이 있고 호수가 요 위로 지나와 있어요. 그러면 메탈 클램프를 어떻게 꽂아야 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턱을 만드신 다음에 이 천장이고 호수가 이리 지나가 있고 요 밑에 이런 판이 되어 있습니다. 판 위로 얘가 싹 들어가면서 딱 붙여버리면은 호수가 요 속에 갇혀버립니다. 그 위치 여기 딱 있거든요. 자,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루건을 이 본드를 왜 꽂느냐 글루건을 뭐 본드로 하셔도 됩니다. 글루건을 딱 뿌리셔서 여기거든요. 여기에 얘를 그 사이에다 싹 집어넣고 끝까지 쭉 밀어서 붙여주시면은 호스가 거기에 정확하게 안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쪽이 호스 정리가 끝이 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이 호스는 암컷과 수컷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끝이 짧은 쪽, 아까 그때 표시했었죠? 여기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점이 4개인 것이 시안, 점이 3개인 것이 마젠타, 2개가 옐로우, 점이 하나가 블랙입니다. 자, 어떻게 연결하는 잘 보십시오. 제가 한 달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기계를 총 30대를 지금 20대 장착했고 10대를 분석 분해하고 가장 효율적인 거를 해서 정리한 거예요. 이게 30일 동안 제가 거의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7740, 8710 뭐 몇 개 모델을 제가 시스템화 시키기 위해서 집중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서 돈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많은 기계들이 중고 기계가 되버렸으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자, 얘가 점이 3개니까 마젠타네요. 짧은 쪽과 긴 쪽으로 구분이 되는데 자, 암컷은 기계 맨 바닥 지면에 맞춰서 바닥에 맞추시면 됩니다.
얘가 이제